안녕하세요. 천주신명 천성장군 김신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이고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개면연 해운연에 네, 양력으로 1월 달에 드시는 분들의 운세를 좀 봐드리려고 합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12띠잖아요. 그래서 쥐띠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갑자생의 40살. 네, 1월 운세는 갑자잖아요. 아주 그냥 든든한 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과 생각 차이가 좀 있을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묵묵하게 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묵묵하게 갈 필요는 없고, 내가 원리 원칙, 아 이거는 돼야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거를 우유부단하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 딱, 아우, 안 돼!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생각해서, 아, 이거는 되고, 안 되고, 그거를 정확하게 가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운 자체는 그렇게 썩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정월 달에는 참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새운이 들어와서, 2023년도에 새운이 들어와서, 이제 발복을 할 때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주시면, 일단은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건강도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 기운을 잘 받아서 화이팅 하시고, 금전의 문제는 금전도 뭐 들어오고 나가고 아주 평탄하게 잘 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몸만 좀 조심하십시오. 몸이 조금 아플 수준이니까 몸에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자생 52살 임자생. 네, 이분들은 항상 수면이 짧습니다. 수면 부족이에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하시고 물을 좀 많이 드세요. 그리고 임자생들은 물의 기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물의 기운이 많은데 물을 안 드시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좀 자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드셔야지만이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네, 임자생들은 거의 물을 잘 안 드시고 그냥 이제 그러신 분이 많이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운 자체는 아주 돈이 이제 새 운이 들어오잖아요. 2023년도 개면연이니까 정월달이잖아요. 1월달. 네, 새해 기운이 들어오면서 그걸 잘, 운이 들어왔으니까 운맞이도 좀 하시고 운을 갖다 내 걸로 다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건강도 괜찮을 것 같고 운동 많이 하시고 낙상수를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월 달에 낙상수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자생 64세. 아, 경자생들은 아주 고집이 세지요. 근데 이제 64 정도 되시면 이제 마무리할 때도 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아직까지 이제 앞으로는 아주 옛날에는 60 갑자로 해서 60살 되면은 모든 걸 다 놨잖아요. 그죠? 한갑 되면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70이 넘어가야지 내가 일을 놓을 수가 있고, 앞으로도 경자생 같으신 분은 자기 몸을 관리를 참 잘하십니다. 잘하시면서 신경이 예민하고 그 다음에 무의무덕하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기가 활동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앞으로 뭐 7, 8년, 10년 그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를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물 안 드시면은요, 이상 반응이 옵니다. 몸에서 이상 반응이 오면은 뭐 혈압, 관절, 뭐 오장육부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한 번에 갑니다. 이거는 한 번에. 그러니까는 몸 관리를 잘하세요. 물을 많이 잡수라는 거예요. 물. 그 다음에 물 먹기 싫은 사람 어디? 수영을 많이 하십시오. 수영. 수영 많이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76살 무자생. 아, 몸이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76살. 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전부 다 뭐 갑자생, 그 다음에 임자생, 경자생,
무자생, 삼재잖아요. 삼재가 두렵고 무섭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재 안 하신 분들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삼재풀이 액맥이 많이 하시고 동진날에 그 다음에 이제 무자생의 76세 몸이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칼을 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가시는 분이 좀 계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무자생들은요. 그래서 부모가 안 드려주면은 본인이 드려야 되고 본인이 못 드리면은 뭐 신랑이 있으면 신랑이 드려야 되고 부인이 있으면은 부인이 드려줘야 되고 자기가 못하는 거를 옆에서 공을 좀 드려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항상 촛불이라도 켜고 뭔가를 조상님한테 뭐 대우를 한다든가 조상님의 어떤 덕을 조금 바란다든가. 이 무자생들은요, 조상의 덕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으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조상님한테 덕을 받았으면 어때요? 베풀 줄 알아야 되잖아요. 받았어. 혼자만 먹지 마세요. 배탈 납니다. 그러니까 조상님한테도 감사한 마음으로 대우를 한 번씩 해주세요. 그냥 벌써 옷만 인간은 사서 이 부분 되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자손이나 그 다음 형제일신이나 다 부모니까 그러니까 해줘야지 입을 수가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이니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말이 대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조상님한테. 그러니까 조상님한테 대우를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살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끈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안 아프고 오래오래 명을 이어가면서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올해 병으로 질병이나 아니면 사고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게 내 몸으로 무진장 많이 닥쳐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삼재 안 하신 분은 삼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짓달, 동짓날, 아직 이 정월달이잖아요. 정월달이면 이제 동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새 해운년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영상을 내가 이제 찍을 때 그때 이제 보름날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삼재가 들어왔으니까 묵는 삼재고 드는 삼재고 나는 삼재고 악삼재고 복삼재고 간에 삼재가 들어오면 벌써 나한테 밑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나쁜 기운이. 그러니까 깔리는데 얼마만큼 들어오고 나가느냐 그 차이점이걸라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10%냐 20%냐 30%냐 그거를 나한테 어떤 삼재인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가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